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쌍수 연대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썰을 풀면서 겟레디 윗미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초쯤에 세 번째 쌍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꽉 채운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8개월 기간 동안에 저의 그런 붓기 변화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재수술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받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썰을 풀면서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핸드폰에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싹 풀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준비하는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스킨케어는 미리 발라둔 상태여가지고 요 구다의 선크림으로 해가지고 선크림 발라줬고요. 파데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 핏 파데입니다. 컬러가 되게 예쁘고 착착 잘 붙어가지고 좀 공들여서 메이크업하고 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작년에 이제 쌍수 했을 때도 그 쌍수 붓기 가리는 겟레디 윗미 같은 거를 찍었었는데,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세 번째 쌍수를 했던 이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일단 이때 사진 보시면은 눈을 떴을 때는 뭐 라인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눈을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리깔아도 보시면은 쌍꺼풀이 거의 풀려가가지고 겹주름이 엄청 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눈의 상태가 그날그날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예쁘게 쫙 잡혀있고, 어떨 때는 완전 속상해 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막 완전 아웃라인처럼 완전 갑자기 진해질 때도 있고, 너무 그게 또 스트레스여가지고 제가 첫 번째 쌍수랑 두 번째 쌍수랑 다 매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또 매몰이라서 풀릴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벌써 이미 쌍수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때 또 쌍수를 하러 갔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세 번째 쌍수를 하러 이제 딱 또 성형외과에 갔는데, 그 전에 저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쌍수 연대기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첫 쌍수는 20대 초반에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회사 생활 할 때, 원래는 무쌍으로 입사를 했다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쌍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첫 쌍수 때는 약간 인아웃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도톰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적당히 예쁜 그냥 인아웃 라인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본 그 얼굴 있죠? 제 첫 영상이 쌍수 영상인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 채널 동영상 들어가가지고 날짜순이라고 누르면은 제일 오래된 것부터 뜨거든요. 제일 오래된 저의 첫 영상이 두 번째 쌍수하고 한 일주일 뒤인가? 그때쯤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네. 그때도 참 첫 영상인데 패기가 넘쳤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본 그 얼굴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쌍수를 했을 때 그 얼굴인데, 그때는 제가 약간 세미아웃에서 아웃라인 그 사이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수술 되게 잘 됐다, 눈 되게 예쁘다 이런 칭찬도 되게 많이 받고, 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이면 제가 한 3년이 조금 넘었을 때겠죠. 한 3년 반쯤 되려고 할 때쯤, 그쯤 되니까 이제 눈이 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매몰 진짜 한번 찝어놓고 뭐 10년 이렇게 안 풀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 눈은 한 3년 주기로 좀 찝어줘야 되는 그런 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쌍수 때 붓기가 막 오래 가거나 막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붓기도 진짜 빨리 빠졌고, 쌍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진짜 그냥 가볍게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재수술 이런 거 좀 서치를 해가지고 괜찮은 병원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도 쌍꺼풀이 그렇게 잘 풀리면은 절개로 해보는 건 어떤지 그때 당시 세 번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권해주셨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상처 하나 나면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흉살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흉터가 좀 오래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용어로 치면은 켈로이드성? 뭐 약간 이런 피부인 거죠. 그래가지고 절개를 하면은 아무래도 눈을 여기를 완전 칼로 해가지고 째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좀 상처가 올라올 것 같고, 그게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눈 쪽에는 많이 안 올라온다고 대충 들은 거 있는데 그냥 괜히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번에도 매몰로 하겠다, 그럼 뭐 또 풀리면은 또 찝으면 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세 번째 쌍수 당시에 요 코렉터 바를게요.
세 번째 쌍수 당시에 제가 좀 아웃라인 쌍꺼풀을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되게 그냥 이렇게 시원한 그런 아웃라인 쌍꺼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라인이 많이 낮아지고 있던 상태이기도 하고, 원래 쌍수는 내가 찝어둔 라인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라인이 조금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아싸리 좀 라인을 높게 찝어놔야겠다 하고 이제 라인을 조금 이제까지 했던 쌍수 중에서는 가장 높게 조금 찝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은 쌍수 3일차인데 눈이 약간 반쯤 뜨인 느낌? 붓기가 너무 심하고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눈이 거의 반 정도 떠진 그런 느낌이고, 이때 당시에 제가 조금 걱정됐던 거는 쌍수 4일차 때 너무 실이 꽉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좀 이렇게 살이랑 실이랑 울퉁불퉁한 느낌? 이게 조금 걱정돼서 제가 이때도 찍어놨었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실밥 뽑으러 갔을 때 병원에다가 제가 물어봤었어요. 아니 저 이거 너무 뭔가 이렇게 실 이렇게 울룩불룩 이런 느낌이 눈에 너무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이거 붓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조금 기다리면은 금방 또 자국 사라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도 그럼 붓기 레이저 이거 해줄 테니까 붓기 레이저 받고 가라, 이거 뭐 시간 지나면은 몇 달 안에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이제 그냥 계속 기다린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냥 뭐 일반 직장인이거나 얼굴을 이제 안 내보이는 그런 직업이면은 그냥 붓기는 아 점점만 가라앉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또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영상 찍는 게 제 직업인데 그 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올렸던 뭐 쇼츠나 롱폼 이런 영상에 진짜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이제 붓기가 점점 빠지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쇼츠는 저를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 완전 쇼츠로 처음 저를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진짜로 악플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달렸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거를 콘텐츠에서 한번 쓰려고 유튜브가 낳은 괴물 윤회계로서 캡처를 몇 개 좀 해놨는데 그 캡처 살짝 여기 띄워드릴게요.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수위의 그 악플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약간 힘들게 보냈고, 제가 쌍수 한 달 차 때는 또 요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그 전에는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쌍수 티가 거의 많이 안 났는데 이번 쌍수는 한 달이 되고도 좀 소세지였습니다. 그래서 아 뭐 좀 붓기가 빠지는 과정이겠거니 하면서 계속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차가 되니까 라인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 소세지처럼 튀어나온 것 같은 붓기는 진짜 꽤나 많이 살아 가지고 아 이제 점점 좀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문제는 3개월 차 때도 눈을 감았을 때는 여기 눈 위가 울퉁불퉁 뭔가 이 찝힌 자국이 엄청 심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 매몰인데 뭔가 진짜 절개 자국이 남은 것처럼 진짜 자국이 이렇게 쫙 남아있어서 이때는 이 자국이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쌍수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아예 필터를 걸어놓기도 했었어요. 이게 악플 보고 차단하고 뭐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쌍수라는 단어를 그냥 아예 필터를 걸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뭐 악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필터를 걸어놨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 받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차쯤 되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은 그렇게 엄청 소세지 느낌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눈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 구멍 이 난 것처럼 양쪽 끝부분에 이 실 매듭 자국 같은 게 너무 거슬렸어요. 특히나 이 자국이 이 데슬알 카메라로 잡으면 그나마 덜한데, 제가 이 쇼츠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많이 찍거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 자국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쇼츠에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쇼츠에서 더 그 자국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그 와중에 야물딱지게 요 눈썹까지 예쁘게 그려줬고 브로우카라 이렇게 싹 발라주고요. 애교살도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은 저희 이제 곧 나오는 노베브 신상 코랄스칼렛이고요. 일단은 컨실러 부분만 먼저 사용을 하고 요 뒷부분 컬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6개월까지는 그래 원래 쌍수 붓기 좀 오래 가는 사람은 6개월 이 정도 걸리니까 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면서 네 기다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하다가 이제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든 눈이 됐는데, 일단 제가 그냥 눈을 이렇게 예쁘게 똘망똘망하게 떴을 때는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화보 촬영하거나 할 때는 눈을 이렇게 뜨진 않잖아요. 눈을 보통 이렇게 뜨고 많이 촬영을 하니까 화보 촬영했을 때 눈이 진짜 예쁘게 나오고 나 좀 수술 잘 된 것 같기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 보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자국 뭔지 보이시죠? 여기 콕! 콕!
이거 뭐 라면 볶기냐고. 라면 볶기 콕콕콕콕 그 라면 볶기 아니잖아. 이렇게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뭐 실을 엄청 꽉 묶어서 진짜 안 풀리게 해주시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너무 제가 뭐 메이크업하거나 촬영하거나 할 때 너무너무너무 거슬리고 제가 아무리 붓기가 많이 빠져도 이 자국 때문에 그 맨날 쌍수 악플이 계속 달릴 것 같아가지고 섀도우를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섀도우는 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 16호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페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이고 진짜 기다려도 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8개월을 꽉 채웠는데 이렇게 계속 자국이 남아있는 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실 원래 그 병원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원래 병원에서는 계속 붓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인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눈을 조금 전문으로 해주시는 그런 의사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제 눈 상태랑 싹 보면서 한번 제 수술 상담을 또 해봤어요. 그리고 요 애교살 음영은 얘로 조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딱 제 눈 보시고 제가 수술 그 비하인드를 싹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에 했던 게 세 번째 수술이었고 8개월이 좀 지났고 세 번 다 매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의사쌤이 아니 이게 세 번째 수술까지 매몰로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대요 그러시면서 이거 다시 하려면은 절개를 추천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전 또 그 켈로이드 이런 거 걱정되는데 이제 눈 쪽까지 그렇게 진짜 안 올라오는 게 맞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절개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시기엔 도대체 이 자국이 어떤 자국인 것 같냐 아주 미치겠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이게 세 번 다 메모를 하다 보니까 안쪽에 실이 안 녹고 다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이거는 뭐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고 이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이 계속 쌓인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너무 꽉 매듭을 묶어가지고 또 안 사라지는 것도 있고 하다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눈을 다 까뒤집고 이 실을 싹 없앤 다음에 이제 절개로 이제 싹 해주시겠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요 자국을 빼고 그냥 제 눈 모양만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저랑 뭐 잘 맞는 모양인지 어떤지 여쭤봤거든요. 선생님이 바로 딱 말씀하시는 게 제 눈 모양이나 크기 대비 너무 안 맞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눈 크기 대비 쌍꺼풀 라인이 너무 크게 되면서 좀 눈이 더 졸려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대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조금 눈에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만 보통 그냥 얘기할 때는 약간 요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요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댓글에도 이런 메이크업 영상 말고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택배 언박싱 하거나 뭐 하울하거나 이런 영상들 있죠. 좀 되게 편하게 찍는 그런 영상들에는 언니 눈이 좀 졸려 보여 이런 댓글들이 좀 가끔씩 달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애써 흐린 눈을 좀 하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나 진짜 좀 내 눈 대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원하는 눈 모양이 있냐 눈 모양 뭐 사진이 있거나 하면은 보여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엠믹스의 베이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베이 사랑해요. 제가 딱 보여드리면서 진짜 전 딱 이런 눈 되고 싶다. 눈이 너무 예쁘고 막 진짜 딱 이 눈이 제가 원하는 눈입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려하고 도톰한 눈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딱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님 눈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수술 후 사진 같은 것도 몇 개 더 보고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 라인이 세미 아웃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재롱이 분들 중에서도 아직 쌍수 안 하신 분들 라인 좀 고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롱이들을 위해서 너무 발그림인데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긴 하는데 그 눈 사진 같은 거를 제가 또 맘대로 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점이 중요해요. 시작점이 이 눈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눈 여기 앞에가 그냥 다 있는 거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세미 아웃 그 원장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그거는 아웃은 아웃인데 이 눈 앞에가 저는 지금 보면 저는 완전 아웃이거든요. 완전 아웃이니까 이게 지금 이거랑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인아웃이랑 헷갈릴까 말까할 정도로 눈을 뜨면 좀 거의 헷갈리는 수준으로 많이 앞으로 와 있는 거야. 거의 붙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m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웃이 이거 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아웃이 그냥 냅다 아웃. 지금 제 눈이 그냥 냅다 아웃인 거예요. 요 아웃인 거고 요거를 조금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쌍수 마스터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의사쌤이 추천해주신 저의 쌍수 네 번째 쌍수 플랜은 더 이상 이제 풀리지도 않고 라인도 그냥 딱 적당히 너무 이렇게 두껍거나 하지 않게 딱 잡아서 절개로 세미아웃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재수술을 또 한다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또 눈이 조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해야 되나? 재수술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지금 또 오늘 영상 찍으면서 제 눈 상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재수술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여러분 코레스칼레. 제 원래 최애는 요 사이먼 베이지거든요. 사이먼 베이지가 진짜 완전 노베브 완전 핵핵핵 베스트셀러 너무너무 잘 나가는 효녀템이잖아요. 근데 이 코레스칼레이 진짜 얘를 위협하려고 그래. 너무 예쁘다. 코레스칼레이 요런 색깔이거든요. 약간 그 인스타 리스에 그 승무원 분들이나 기상캐스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샵에서 해주는 그 핑크 코랄빛 뽀용한 그 애교살이 있거든요. 그 애교살 느낌을 이걸로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든 거여가지고 이거 진짜 바르면은 너무 갑자기 눈이 확 청순해지면서 순둥해지면서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뒤집어짐.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토슈즈 핑크 컬러 같이 나오는데 이 토슈즈 핑크 컬러로 여기 약간 삼각존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앞부분에 약간 코랄빛 돌고 뒷부분에 약간 이렇게 핑크빛 도는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예쁘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쌍수 연대기와 함께 또 네 번째 쌍수 상담을 하고 온 썰을 다 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까지만 해도 아니 저는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악플이 다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졸려 보이고 뭐 제 눈 디자인에 안 맞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는 그냥 다 필요가 없고 저는 이 자국이 너무 거슬려요. 이 자국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9월에도 그 노베브 때문에 일본 출장 가고 10월에도 또 일본 출장 가고 이래가지고 일단 한 9월 10월엔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고 아마 하게 되더라도 11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속눈썹 이거 코링코 톡톡 이거 붙일게요.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오랫동안 봐주신 재롱이 분들은 진짜 아실 텐데 제가 뷰티 유튜버 중에서도 이 인조 속눈썹을 진짜 잘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스카라로 많이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속눈썹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속눈썹을 딱 붙이면은 이 쌍꺼풀이 뭔가 살짝 가려지면서 붓기가 조금 덜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막 쌍꺼풀이랑 연결짓기 시작했어. 그렇게 또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막 너무 쌍수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다시 해라 뭐 졸려 보인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좀 쌍꺼풀 라인 높아지면서 더 다양한 메이크업도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재롱이 분들도 또 되게 많았어요. 혹시 또 제가 너무 상처받았거나 이런 걸로 걱정하실까 봐 그렇지는 않다는 거 미리 또 걱정을 좀 방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쌍꺼풀 타고나게 있는 아이들아 재롱이들아 부럽다. 그리고 엄마한테 오늘 한번 다시 가서 엄마 고맙습니다. 모태 쌍꺼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쌍꺼풀 없이 태어나면 여러분 이렇게 눈을 찝고 째고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고도 이렇게 힘들게 붓기가 빠지는 과정까지 다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러니까 쌍꺼풀 있게 태어난 우리 재롱이들 정말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아마 성형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 성형하면은 이 얼굴이 원래의 성질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제 눈이 무쌍대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자꾸 풀리고 낮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찝다 보니까 과유불급으로다가 너무 도톰하게 찝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생난리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예쁘게 해줬고요. 오늘 블러셔는
너무 예뻐. 무지개 멘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수가 몇 호죠? 2호 카인다. 오늘 그 립을 그 바닐라 코 신상 발라줄 거거든요. 그 립 무드에 맞춰가지고 블러셔랑 요 섀도우랑 싹 맞춰서 갖고 왔어요. 이게 흰기가 싹 돌아가지고 앞볼이 뿅 이렇게 나와 보이는 아주 예쁜 컬러거든요. 얼굴 하얀 쿨톤 분들은 약간 그 맥에 원래 유명했던 그 연보랏빛 블러셔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도 되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약간 흰기 돌게 해가지고 볼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는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예쁘게 또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글린트 피치문이 저한테 조금 밝은 느낌이어가지고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화사한 컬러들로 조합할 때는 또 피치문도 예쁠 것 같아서 피치문 들고 왔고요. 저는 이제 듀이문, 밀키문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를 빼먹었다. 제가 요즘에 요 피칸 브라운 사용해가지고 여기 눈 앞에 쪽에 살짝 이 언더 점막 살짝 채워주는 거에 맛들렸거든요. 요거 해주면은 눈이 갑자기 확 트여 보이면서 눈이 되게 커 보이고 화면에서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안 한 거? 한 거. 눈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코 쉐딩. 요즘에는 요 코 쉐딩을 조금 공들여서 하고 있어요,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 쉐딩을 약간 한동안 대충대충 했었는데 샵에서는 쉐딩도 정말 공들여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샵 메이크업을 받고 나면 진짜 이목구비 자체가 진짜 재창조된 느낌인 거야. 특히 쌤들 중에서도 제 영상에 몇 번 나왔던 다인쌤 있죠? 다인쌤이 그 코 쉐딩 진짜 미친 장인이거든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해주는 그 쉐딩의 딱 맛을 보면은 코 쉐딩을 평소에 대충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코, 벽 위주로도 한 번 싹 가주고 진한 거 한 번 묻혀가지고 한 번 더. 그리고 턱 쉐딩 해주고요. 입술 바르기 전에 입술 색깔 약간 퍼플 남아있는 걸로 묻어 이렇게. 오늘은 딱 요 조합으로 바르려고 제가 아예 각을 잡고 왔습니다. 이거 립펜슬 블러핑크 컬러로 해가지고 입술 라인을 먼저 이렇게 좀 잡아놓고, 이게 그 바닐라코에서 정유님이랑 같이 개발해서 만든 그 발레리나라는 컬러인데 딱 진짜 이 립펜슬이랑 개 찰떡일 것 같은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일단 립펜슬 사용해가지고 입술 외곽 쪽 라인 적당히 조금 오버하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뒤에 음영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한번 다시 여기 애교살 음영도 슬쩍 슬쩍 지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끝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코가 더 오똑하게 외국인 코처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영 컬러로 약간 립펜슬 한 부분 살짝 이렇게 좀 해주고 베닐레크 발레리나 발라볼게요. 이게 딱 그 제가 예전에 레오카인드랑 만들었던 웨네버 컬러 기억나시나요? 레오카인드는 아쉽게도 브랜드 자체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웨네버 컬러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질감이 너무 좋다. 약간 레오카인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질감도. 포슬포슬한데 뭔가 조금 더 주름을 잘 메워주는 느낌이 있네요. 조금, 아주 조금 쫀득한 레어카인드 느낌입니다. 컬러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엄청 자연스러운 뭔가 코랄빛이 살짝 돌면서 진짜 그 예쁘고 청순한 그런 컬러네요. 립을 바르고 나니까 약간 블러셔에 색감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요 페리페라 팔레트 네 번째 있는 요 아이 아까부터 약간 블러셔로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섀도우도 블러셔 같이 써줘도 되잖아요. 너무 예쁘게 또 잘 어울리니까 살짝 여기 가운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딱 하니까 느낌이 딱 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딱 완성했고요. 제가 헤어도 딱히 엄청 할 건 없지만 살짝 좀 만지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모자를 이제 살짝 써봤어요. 지금 베레모를 쓰기에는 약간 많이 이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오바 삼바 떠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요 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딱 해봤고요.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 뭔가 이 베레모랑 진짜 완전 찰떡 콩떡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쌍수 썰 풀면서 열심히 촬영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